정명수. 정명수는요, 이 청나라 사신을 부추겨가지고 아주 조선의 곤란한 요구를 막 강요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그쪽에 붙어있다는 거죠, 뭐. 네. 우리나라 버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정명수에겐 악명 높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수는요, 의주에서 한양까지 이 사신이 통과하는 고을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희생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뭐야.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가 연로의 각 고을에서 방귀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오죽하면 기녀들도 죽음으로 항거하겠냐고요. 오죽하면. 네. 자,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정명수가 의순공주와 함께 청나라로 가고 있던 조선인의 은화를 뺏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와. 같은 조선인이면서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괴롭히는 이 정명수를 지켜봐야 했던 의순공주,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금 가는 길이니까. 아닙니다. 오. 어? 의순공주는요, 이 악랄한 정명수를 네.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지 않았다?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쭈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 남아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 와, 이 말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의순공주는 청나라를 등에 업고 조선을 까해보던 정명수가 청나라 섭정왕의 아내가 될 자신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란 걸 눈치채고 좀 매섭게 꾸짖은 겁니다. 와. 자, 의순공주의 호통을 듣고 정명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신 차렸겠죠. 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싹싹 빕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도 빨라요. 그러니까. 네. 이 기록으로 보니까 자, 의순공주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마냥 억울하고 그냥 마냥 뭐 우울해하지 않고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강단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고 아주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의순공주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 누구? 도르곤. 도르곤은요, 한 달음에 달려와서 의순공주를 만납니다. 의순공주는 드디어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의순공주를 만난 도르곤은요, 그 의순공주에게 청나라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백송골. 무슨 뜻일까요? 백송골? 네. 앞에 백자를 빼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송골. 매. 네. 그 매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백자 붙이면. 뭐 흰 독수리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하얀 매라는 뜻입니다. 하얀 매. 백송골? 백송골. 의순공주가 하얀 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효종이 지어준 이름 의순에서 이젠 백송골이 된 거죠. 이름이 바뀌네. 게다가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 그리고 그녀의 남편 도르곤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가족도 없고 말도 문화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다섯 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의순공주가 떠나고 네 달 뒤 8월 갑자기 청나라로부터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습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백송골로. 그죠? 근데 도르곤은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연이어 청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을 통해 도르곤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어떤 속내일까? 미녀를 뽑아 보내면 도르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더 보내라고요? 네, 도르곤에게 또 다른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했던 모든 것도 다 풀릴 것입니다. 응? 도르곤은 대체 조선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종은요, 청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청나라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효종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보시죠. 북벌 정책, 무력으로 북쪽을 정벌한다.